들고 싶어 버디가 들고 싶어 은하 은하 이 신발 어떻게 신는 거예요? 나 이런 신발 안 신는 거 레깅스가 화용이에요. 나는 살이 빠졌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양갈래 했어요. 약간 좀 아역대에서 귀여움 1등 하고 싶어서 좀 과하지만 양갈래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귀여움으로 1등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양궁, 개주, 그리고 이제 달리기 하는데 양궁 아주 느낌이 좋아요. 왜냐면 제가 어제 세 발 다 10점 썼어요. 그래서 좀 어제 좀 스스로 으쓱했다 할까? 해가지고 좀 아 여러분들께 그 연습 사진들 보여줘야겠다. 이뻐요. 자 이렇게 여섯 발 중에 이렇게 네 발을 쏜 경우도 있었고요. 네 발을 쏜 경우도 있었고요.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한 발이 다 모이게 이렇게 쏜 경우도 있었어요. 여기서 왜 한 발이 없냐 이렇게 추측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한 발 너무 못 썼어요. 제가 빼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양궁 연습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보다 실력이 향상되어서 오늘은 느낌이나 좋아. 얘가 그렇게 좋아. 아니.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번에 거의 그 올출을 하게 됐어요. 진짜 제가 멤버 중에 제일 많이 나가거든요. 제가 개주도 나가고요. 양궁도 나가고요. 세다 출연자 아닙니까? 볼링도 나갑니다. 제가 또 볼링을 아주 자신이 없었지만 소원 언니가 잘 이끌어준 덕에 약간 발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육상을 먼저 간대요. 제가 열심히 한번 오랜만에 달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동안 콘서트를 하느라 체력이 더 쌓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난번보다 더 잘 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이팅! 버디, 제가 이번에는 메달을 따지 못하고 4등을 했어요. 제가 최선을 다하긴 했는데 최선을 다했다! 멋진 출주! 또 워낙에 또 이렇게 새로운 너무 빠르신 분들이 또 이렇게 많이 올라오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4등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경기에 대해 결심을 한 게 있어요. 저는 이제 혼자 달리지 않고 우리 멤버들과 버디들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 달리면 안 되나 봐요. 저는 이제 모두와 함께 열심히 달려나가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이제 남은 녹화도 화이팅하고 다녀올게요. 화이팅!
와! 저는 약간 5살 같아요. 5살. 버디도 맛있게 드세요. 버디도 맛있게 먹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자친구 야구팀입니다. 우리 순수사대로 인사할까요? 개인 인사. 안녕하세요. 맨날 내 첫 번째 주자 예린. 네, 가운데 끼는 두 번째 주자 엄지. 마지막 주자 연아입니다. 아, 여러분. 오늘은 아쉽게 저희가 메달을 못하게 되었지만 저희는 괜찮아요. 버디도 괜찮죠? 근데 이게 진짜 기록으로는 저희가 1점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아쉽긴 하지만 맞아. 그래도 뭐 그렇게 조금 아쉬운 것보다 버디들이 막 진짜 한 명 한 명 이름 크게 불러주고 맞아. 여자친구 여자친구 막 이래가지고 그게 기뻐가지고 지금 괜찮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상대팀도 너무 잘하셨죠? 맞아요. 금메달 따셔가지고 또 기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연습하는 동안 아육대 연습도 연습이지만 여가 생활, 약간의 취미 생활이라고 하죠. 재밌게. 맞아요. 교양이는 스포츠를 함으로써 사회 질을 높이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품으로써 굉장히 행복한 맞습니다. 시간을 보냈고요. 네. 화이팅!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또 뵙도록 하자. 맞아요. 자, 이만 여자친구 양구팀이었습니다. 삼촌 축하합니다. 삼촌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여자친구 삼촌 축하합니다. 어디 축하해! 축하해요! 여자친구 축하해요! 댄스 하나, 둘, 셋! 없다! 여자친구
축하합니다. 네, 여러분 올해 첫 아이유피켓도 이렇게 무사히 잡신사랑 없이 잘 끝났어요. 저희가 원래는 매번 나올 때마다 이렇게 메달을 나름 힘스럽죠. 색깔별로. 근데 오늘은 그렇게까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는데 맞아요.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맞아요. 잘 맞아요. 할 수 있게 맞아요. 좋은 컨디션. 원래는 저희 저번에는 금 운동 막 이렇게 맞아요. 팬분들께 안겨드리고 하고 하긴 했는데 오늘은 그게 없었지만 저희가 3번 레일에서 뛰었기 때문에 그 3주년 스티커를 붙이고 또 팬분들을 찾아봐서 특별했죠. 3. 맞아요. 그리고 아마 팬분들도 이제 좀 손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저희가 한 번은 쉬어드리려고요. 네네.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작년 아이유 때는 2주년이었어요. 와. 작년에 저희가 아이유 때 하게 됐는데 뭔가 특별한 인연이 있나봐요. 아 그리고 여러분 저희 꼭 메달을 떠나서 저 운동 열심히 했잖아요. 네. 아 맞아요. 네, 저 건강도 좋아지고 네 새해를 아주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저 한 번 할까요? 하나 둘 셋 브이 안녕 안녕.